이번에 볼 근육은 함스트링 근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함스트링 근육은 대퇴 이두근, 만막양근, 방근양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허벅지 뒤쪽 근육을 전체적으로 통괄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함스트링 근육을 TP를 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요추 4번 디스크하고 중첩이 되고, 요추 4번 디스크의 문제로 인해서 허벅지 쪽에 당김 증상이 많기 때문에, 요추 4번 디스크를 치료를 하는 걸 우선적으로 하고, 함스트링 근육을 TP로는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함스트링 근육을 TP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함스트링 근육이 파열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멍이 들죠. 근육이 파열을 돼요. 운동선수라든지, 아니면 축구를 무리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돼버리면 근육이 올라온다고 하죠. 이렇게 함스트링 근육이 파열이 돼버리면 그런 경우에는 그 주위에 파열된 근육 주위에 봉침을 쓰고 그리고 주위에 결을 정리하는 의미로서 TP를 치게 되겠습니다. 그때 외에는 이 함스트링 근육의 TP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